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전하겠습니다. 어제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명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. 지난 2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두 달 사이에 세 명이 삶을 포기했습니다. 먼저 노승환 기자가 전합니다. 수도 요금이 밀렸으니 곧 물을 끊겠다는 통지서가 붙어 있습니다. 어제 새벽 숨진 30대 여성의 집입니다. 지난해 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건축왕 소유의 집 2,700여 채 중 한 곳입니다.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 9천만 원을 못 받게 되자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. 피해자는 보증금이 8천만 원을 넘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증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. 숨진 피해자는 정부와 인천시가 운영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에서 상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숨진 여성이 살던 한 동짜리 이 아파트는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 주민 대부분이 보증금을 떼었습니다. 한 이웃은 무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위로했습니다. 일주민들이 다 힘들고 그렇긴 한데 여기도 좀 더 힘드셨나 봐요. 그래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. 인천에선 지난 14일에도 2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었는데 사흘 뒤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자 주민들의 충격은 더 큽니다. 이런 비극은 지난 2월 말에 이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. 전세 사기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오늘 인천에서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.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.